주말농장에서 혼자 놀려니까 너무 심심하다. 아 그래, 요즘 동네 친구 어플 쌈쿵이 뜬다던데 거기서 친구를 만들면 되겠다. 아, 샵 아빠 같은 남자, 샵 나의 아저씨. 어? 아빠 같은 남자? 연락해봐야지. 친구가 만남을 승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해로 서른 이립이 된 신규진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수야입니다. 예. 와, 근데 서른이라고 하셨는데 되게 네. 의젓하시네요. 아,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엄격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의젓하다는 소리 좀 많이 듣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아, 규진 씨. 네. 제가 이거 직접 농사 지은 사과가 있는데 이거 좀 드릴까요? 아, 예, 주시면 너무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아. 그럼 제가 좀 깎아 드릴게요. 아니, 혼자서 이렇게 사과도 이렇게 재배를 하시... 오, 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많이 베인 거 아니에요? 어떡해. 규진 씨, 저 괜찮아요. 저, 수야 씨. 네. 껍데기 얇게 깎아라! 이 봐라, 이 껍데기가 뭐 알로에가 사과가 뭐고 일러봐라, 빨리 일러봐라! 아이고, 사과 살을 전부 다 도려내놨네니. 뭔데, 소나? 네 아빠 뭐라 그랬노? 에? 네 이 상태 이대로 시집 가면은 시어머니한테 혼난다 캤나? 아까봐라, 이 모든 영양소가 이 껍데기한테 다 붙어있는데. 아이고 아까봐라, 아이고 아까봐라. 저... 뭘 보고 있나? 빨리 갈가 물어 빨리. 어, 규진 씨, 어? 아빠 같아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직 몸에 뼈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와 규진 씨. 예. 와. 이 무 좀 봐요. 이거 진짜 규진 씨 닮지 않았어요? 제가 왜 물을 닮았어요? 아, 규진 씨, 잘 봐요. 이렇게. 완전 닮았죠? 아니, 어떻게 이게 저예요, 이게? 아, 완전 똑같구만. 오, 아, 여기 참... 예쁘게 생긴 무가 있네. 예쁘게 생긴 무는 수야. 그러니까 이게 네. 수야 무고 이게 규진 무라는 거예요? 네. 참, 유치하게 진... 어? 둘이 뽀뽀했네. 저기 수야 씨. 네, 규진 씨. 뭘 걸로 장난치지 마라! 이 뭔데 소나, 네 아빠 뭐라 그랬노? 어이? 이 모든 농작물은 농부가 1년 동안 흘린 피땀 눈물이라 캐나리나!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도 모자랄 판에 이건 장난을 치고 낙서를 하고 있어. 이게. 어? 네가 낙서치고 뭐 어떻게 할 거야? 어? 네? 그냥 내삐릴 거 아니야? 어? 네 나중에 지옥 가서 이렇게 내삐린 거 전부 다 섞어서 먹는다 개나라! 네 안 되겠어. 네, 벌리라. 네 지옥 가기 전에 그냥 이거 다 모으면 되겠다. 에? 어? 이 벌리. 아니야. 지금 아, 빨리 뭐가 없어야 돼! 아, 규진 씨, 규진 씨 제발요. 아 진짜 아파. 죄송합니다. 어 뭐야? 아 진짜 아빠인 줄. 어. 노총각, 샵 고독, 샵 운명. 어? 내 운명인가? 친구가 만남을 승낙했습니다. 난 40대 혼자 사는 고독한 노총각이다. 여잔 나에게 신기루 같은 존재다. 어? 세진 씨, 아. 안녕하세요. 어? 여기 갑자기 무슨 냄새지? 어? 아 여기가 시골이어가지고 그 소똥 냄새가 좀 나나 봐요. 아, 내 살 냄새를 맡은 것 같다. 내 살 냄새를 좋아하니 이 여자와 결혼을 준비해야겠다. 세진 씨 여기 비닐하우스 좀 봐요. 요즘 비닐하우스가 그렇게 잘 돼 있대요. 우리 여기 들어갈까요? 우리 신혼집인 것 같다. 신혼집이 너무 투명해서 밤마다 주민들에게 민망할 것 같다. 여기서 농사 지으면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저기서 자식 농사를 짓자고 한다. 한놈 주식이 속상도 부리. 세진 씨, 일로 와보세요. 우리 새참 좀 먹을까요? 아, 네. 여기 수박 좀 드셔보세요. 수박 진짜 맛있겠죠? 어? 씨 없는 수박이네?
난 씨 없는 게 좋더라. 신혼부터 정관 수술을 해야겠다. 거슬려. 머리를 묶어야지. 나보고 묶으라고 한다. 자식농사는 당분간 무기한 연기다. 근데 나, 어떻게? 나 핸드폰 어디 갔지? 세진 씨, 저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저기 빠진 것 같아요. 어떡해요? 내가 남자답게 핸드폰을 찾아줘야겠다. 내가 찾는다. 이거 잡았다. 이게 뭐 이렇게 미끌미끌하지? 이게 잠깐. 어머. 잠깐만. 예. 잠깐. 이렇게 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후회 없는 삶이었구나. 여자는 나에게 신기루 같은 존재들. 어머, 어떻게 세진 씨? 괜찮? 어머, 어떻게? 샵 태평양 어깨. 와, 나 어깨 넓은 사람 내 이상형인데. 친구가 만남을 승낙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아, 수야 씨?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 저는 귀농을 꿈꾸는 bodybuilder 김선이라고 해요. 어머 세상에. 아니 어깨가 정말 태평양처럼 이렇게 넓으시네요. 등등한 거야. 저기요. 수야 씨. 죄송해요. 어제 이거 어깨 운동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셨구나. 괜찮아요. 그럼 먼저 우리 일 어머. 되게 자기애가 강하시네요. 네. 그럼 우리 먼저 1부터 할까요? 네. 그러죠. 잠깐만. 목 장갑이 어디 있더라? 저기요. 죄송해요. 어떡하지? 됐어요. 아니, 일 못 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가서 어깨 운동 더 하세요. 네네. 네. 어허, 수야 씨. 어머, 지 수야 씨. 네? 그 언제쯤 마음을 주실랍니까? 싫다니까 왜 그러세요? 그 손 한번 잡아 보시다. 저기요. 딸른 것도 아닌데. 숙녀가 싫다고 하잖아요. 오호. 봐. 네가 남친이가. 야, 닐로 좀 와봐라. 일로 와, 네가. 네가 와, 이 자식아. 이 자식들이. 이씨. 야, 천마 잡아. 뭐야? 샵 매너남, 샵 순정남, 샵 다정다감. 되게 모범생 같고 착하게 생기셨다. 친구가 만남을 승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야입니다. 네. 저기 농사를 지을 때는 저기 햇볕이 엄청 쨍쨍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모자를 선물로 가져왔는데 혹시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와, 진짜 감사해요. 섬세하셔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야 씨. 근데 옷이 너무 더러워졌다. 어떡해. 수야 씨, 저한테 네? 저 여벌 옷을 챙겨왔는데 제가 좀 드릴까요? 진짜요? 네. 감사해요. 잘됐다. 이거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네, 여기다 바늘 넣고 이렇게 쫙쫙쫙 위까지 쫙 올리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수야 씨? 수야 씨, 이게 뭐예요? 옷이 딱 맞으시죠? 이렇게 농사를 하면 옷에 묻지도 않고 엄청 좋으세요. 네.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해요? 상관없어요. 제가 일을 하면 되니까 수야 씨는 그냥 거기 있는 거를 여기 있는 걸 쑥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준혜 씨! 잠깐만요! 이렇게 어떻게 일을 해요, 준혜 씨? 이렇게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뭐예요, 준혜 씨? 진짜 준혜 씨 같은 사람 만날까봐 무섭네요. 수야 씨, 저 같은 도플갱어 만나면 제가 죽을까봐 겁나시는 거죠. 하지만 겁내지 마세요. 제가 도플갱어 모두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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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겁먹지 마세요, 수야 씨. 수야 씨, 제가 이렇게 수야 씨를 봤는데 수야 씨 그 예쁜 붉은 입술에 엄청 도드라지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수야 씨가 도너츠를 드셨는지 입술에 저 슈가 파우더가 이렇게 묻으셨는데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스크럽을 안 하셨는지 입술에 각질이 하나하나 아름답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각질도 슈가 파우더처럼 이렇게 달달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수야 씨 입쪽 요 끝에 여기 반짝이는 게 주얼링가 하고 자세히 봤는데 주얼리가 아니라 여기 오랫동안 고여있던 침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빛이 나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수야 씨가 환히 웃을 때 이 입술에 백태가 아주 하얗게 피어나가지고 거기서 빛이 나는 거더라고요. 진짜 수야 씨는 입술뿐만 아니라 입속까지 아주 블링블링한 1% 구강미인이십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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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네요. 고맙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칭찬도 많이 준비했거든요. 저렇게 예쁜 꽃처럼 수야 씨도 아름다워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아름다워서 제가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었어요. 꽃이요? 네. 아 뭐예요? 그건 아니죠. 진짜 꽃 같으세요, 수야 씨. 꽃하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진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수야 씨. 진짜요? 네. 그러면 저를 찾아보세요. 네, 수야 씨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수야 씨 어디 있어요? 수야 꽃이 어디 있지? 수야 씨 어디 있어요? 나는 소리도 없는데. 벌이 있어요, 수야 씨. 잠깐만요. 잠깐 벌 어디 있어요? 수야 씨 벌 어디 있어요? 수야 씨 벌 어디 있어요, 수야 씨. 수야 씨. 아 이게 뭐예요, 진짜? 아 저 집에 갈래요. 아니 수야 씨 이거 농작물 이거 가지고 가셔야죠. 그냥 가시면 어떡하세요? 아 이걸 뭐 어떻게 가지고 가요? 어디 담아갈 데도 없는데. 아, 수야 씨 그냥 아까처럼 여기 벌려주시면 그냥 여기에요?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대로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수야 씨. 아 나 진짜 이게 뭐예요? 이제 이대로 걸어가세요, 수야 씨. 아, 나